먹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직 뜨거워요. 혀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. 네. 문세윤 최성민의 고민을 말해 봐. 소리 먹방의 장인 유튜버 홍사운드님을 모시겠습니다. 홍사운드. 네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네, 홍사운드님. 홍사운드 그 영상에서 네. 사랑받았던 베스트 3. 아, 이걸 또 나왔네요. 이 시간에 괴로울 텐데. 네. 아, 맛있겠다. 자, 일단 자, 나왔어요. 네. 잘 들어보세요. ASMR. 오, 야. 자, 해볼게. 원래 좀 마이크 갖다 대고 좀 작게 얘기하던데. 네. 맛있겠다. 우와. 우와. 맛있어요. 아니 하필 이런 날 난 카운트다운 쳐가지고 진행을 하게 만들어 그래. 아, 너도 하나 먹어. 너도 아니 그래도 먹어. 말을 하는 사람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. 그럼 넌 네. 말해라 그러면. 이 소리는 거의 뭐 레전드가 아닐까 싶네요. 야 네.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. 아직 뜨거워요. 혀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. 네. 우와. 우와. 어, 너무 맛있겠다 지금. 나 배 너무 고파. 이야, 요 디테일 있구나. 네. 와, 이 비비는 소리. 엉 사운드가 먹으려 해요. 제가 오늘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. 진짜 문세윤 씨가 오늘 공복이거든요. 지금 눈이 돌았어요. 끝나고 오뎅바에 소주 먹으러 가자며요.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. 정말. 0%예요. 수민반님께서 수시고 이름이 민반신가봐요. 새해를 함께 보내고 싶은데 신랑이 소주에 오뎅탕을 먹고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? 근데 니네 와이프 같다 느낌에. 우리 와이프예요. 아 그래요? 반수민 씨. 네. 눈가가 되게 촉촉해졌는데. 지금 눈물이 좀 약간 고였죠 지금. 네. 어떤 의미의 눈물인지. 일찍 들어갈게요. 뭐. 대망의 1위 1200만이 봤던 야 얘는 어떻게 그 여기서 딱 그것만 딱 빼가냐 그래. 어머어머 다 먹고 있네. 나만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여기 다 먹고 있어. 그 속보가 들어왔죠. 로동자님이요? 로동자님께서 스푼 재무팀장이 심할 썰을 썼다고. 아 누구 때문에요? 전 모르는 일이에요. 이거 원래 문제 내면 치워가나 봐요. 네. 매너가 안 됐네요.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. 여보 사랑해. 자 안녕히 계세요. 혓다 내려라.